화요일 여야 현역 의원과 함께하는 정치와 두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예. 지난주에는 선거 전날이어서 저희가 두 분 모시질 않고 이 화투 코너에서 부산, 서울 여권, 야권 캠프를 연결을 해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그리고 선거 끝나고는 두 분은 처음 뵙습니다. 선거 결과에 대해서 각자 한 말씀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환 의원님. 예. 네. 예전하고는 달리 요즘은 이제 그 여론조사 방식이 많이 발전을 해서 네. 선거 초반부터 격차가 꽤 있었기 때문에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막상 이제 시험 성적표를 받고 나니까 네. 우리 국민들이 우리 당에 대해서 좀 잘해라라고 하는 회초리를 정말 세게 때리셨구나.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네. 생각을 거듭하게 됐습니다. 예. 이제 심려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 반성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거듭해 봅니다. 조혜진 의원님. 저희가 처음으로 존재감을 느낀 선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의 승리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국민들께서 정부 여당의 경종을 울리는 과정에서 네. 우리 국민의힘을 포함한 이 범야권의 이런 단일 대오를 최대한 활용해서 네. 그걸 지렛대로 해서 정부 여당을 심판했기 때문에 네. 그게 저희가 쓰임을 받았다는 측면에서 존재감 네. 그런 걸 존재 의미를 좀 느낀 선거였던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그 2020년 총선 때, 그러니까 두 분이 이제 당선되셨을 때, 예. 그때가 바로 1년 전이었잖아요. 1년 만에 왜 이렇게 바뀌었다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그 전에 문재인 정부 출범했을 때 국민들의 기대가 컸거든요. 예. 경제 문제, 또 뭐 일자리 문제, 네. 또 부동산 문제, 또 나중에 이제 터졌지만 방역, 그 코로나 방역 문제, 그런 데 대한 기대가 컸는데, 기대에 좀 못 미쳐서 실망이 좀 있었는데, 재작년 여름에 조국 사태가 터지면서 흔히 말하는 이제 내로남불 그 행태 같은 걸 보면서 네. 이 반감이나 거부감이 생겨가지고 사실은 2020년 총선 전에는 심판 기류가 강했습니다. 그런데 선거 다가오면서 야권은 지리멸렬하고 네. 또 코로나가 닥쳐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이 국가 위기에서는 정부 여당이 힘을 실어줘가지고 이걸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이제 몰리면서 이제 심판이 유보된 거죠, 사실은. 아, 그때는 유보됐었다? 유보된 거죠. 아. 그래가지고 힘을 몰아주는 바람에 180석이라는 유례없는 의석을 갖게 되면서 제가 볼 때는 정부 여당이 조금 상황을 오판한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 전에 실망한 거, 또 이렇게 반감이나 거부감, 이 심판, 이 여론이 그런 것에 대해서 면죄부를 준 선거로 생각하고 네. 다 몰아줄 테니까 니들 마음대로 해봐라. 이런 것으로 분석을 잘못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사실은 그게 쌓여 있었고 네. 이번에 이제 선거 전에 터진 LH 사태나 이런 걸 통해서 그게 이제 불이 붙고 그게 이제 기름까지 붙어가지고 심판이 좀 가혹하게 된 거라서 지난번 선거 때 그냥 정상적으로 갔었더라면 그런 상황 변화가 없었더라면은 지금보다는 좀 덜 이제 맞으면서. 경종을 울리면서 이번 선거는 오히려 이겼을지도 민주당 이겼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성환 의원님, 조혜진 의원께서 여러 가지 분석해 주셨는데 이 분석에 동의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지난번 총선은 실제로 연초에 국정안전대 정권심판이 굉장히 팽팽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후에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공천 과정이나 이런 데 훨씬 더 민감하게 대응을 했고 당시 야당보다는 뭐 이제 그런 요소들이 좀 있었고요. 이런저런 걸 다 떠나서 이번에는 그 보궐선거의 원인 제공을 우리 당이 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번복하는 과정에서의 국민적 공감을 잘 얻지 못했고 네. 또 부동산 관련해서 집값이 많이 상승해서 있는 분은 있는 대로
없는 분은 없는 대로 이제 실망하던 차에 이제 LH 사태나 또 청와대 정책실장의 일종의 그 무슨 위상과 같은 그런 일이 터지면서 국민들이 일종의 민심이 한쪽으로 쏠리게 됐던 거죠. 어쨌든 저희가 이 부분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네. 앞으로 이제 대선이 1년 남은 만큼 저희가 뭘 국민들로부터 마음을 얻지 못했는지를 잘 되돌아보는 저희 당 입장에서는 일종의 아프지만 좋은 계기라고 생각하고 그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기 위해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뭐랄까 따끔한 회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주말 사이에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의견이 좀 나왔고요. 성명 같은 것이. 예. 그리고 뭐 어제 오늘 계속해서 뭐 재선 의원, 삼선 의원 이렇게 다양한 공청회들을 연다고 들었습니다. 의견이 하나로 잘 모아지지 않나 봐요. 이 분석에 대해서 아니면 판단에 대해서. 아무래도 꽤 큰 표차로 선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네. 좀 종합적으로 되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후보를 냈었어야 하냐, 네. 후보를 안 내는 게 맞진 않았냐. 그 외에 이제 부동산 문제라든지 특히 이제 청년 세대의 대책이라든지 또 우리 조희진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조국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어쨌든 관련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죠. 이제 그런 것들을 처리해 나가는 과정이 적절했는지 네.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되돌아보고 있는 과정입니다. 의원님들이 174명이라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그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하나씩 다시 이제 갈래를 타고 수습할 건 하고 쇄신할 건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과정이고 그게 이제 원내대표 선거와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번에 또 좀 2030이 국민의힘에게 힘을 실어줬다. 이 부분은 이전과는 좀 다른 분위기거든요. 예.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국민의힘에 대한 기대라기보다도 네. 정부 여당에 대한 실망이 컸죠. 사실 2030 세대는 저희 국민의힘이나 보수 정당을 가까이 하는 걸 그냥 굉장히 꺼리고 네. 금기시했던 그런 세대였는데 이번에 이 표심을 보면은 정부 여당에 대한 실망이 다른 계층, 다른 연령대보다도 더 큰 것 같아요. 네. 그중에 특히 이제 20대는 그 탈이념 세대라고 저는 보거든요. 진보니 보수니 이런 그걸 가치를 지향하는 쪽이 아니고 굉장히 실용적이고 실사구시적인 그리고 삶의 환경과 조건 그런 것에 그 관심이 많고 민감한 거기에 미치는 정부 정책의 성패에 대해서도 예민한 네. 그런 세대였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또 그 우리 역사상 가장 이 경쟁력이 뛰어난 가장 강한 스펙을 가진 세대고 또 생존력, 경쟁력이 최대로 무장되어 있는 세대인데 어떻게 보면 가장 불행한 네. 저는 그걸 갖다 21세기 보릿고개 세대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그렇게 스펙을 쌓고 공부 많이 하고 실력을 쌓아도 빈번한 직장을 못 가고 단기 알바를 전전하고 네. 정부 보조금이나 뭐 지원금에 의존해서 뭐 결혼도 못하고 출산도 못하고 집 꿈도 없어지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이 절망이 이제 심판 늘어서 네. 우리 당에 표를 던지게 된 하나의 이 계기가 아니었나. 이 전 진짜 이분들이 우리 당을 기대하고 신뢰하고 뭔가 이 맡기려고 그 결심하게 만들려면은 네. 지금도 저희가 새롭게 뭔가를 제시를 해야 그런 희망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선거 전에부터 2030 세대의 좀 이탈 현상에 대한 진단들은 꽤 나왔었습니다. 네. 네, 저희 방송에서도 몇 번 이런 것들이 좀 있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이 정도까지 나올까라고 좀 민주당에서는 좀 판단을 좀 잘못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과하게 나왔거든요. 예, 네. 쏠린 거죠. 네.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네, 우리 조혜진 의원 말씀하신 대로 특히 청년 세대가 갖고 있는 우리 사회의 소위 공정에 대한 욕구 이런 게 굉장히
높아 있는 건데 그 공정이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인천국제공항 같은 경우 우리 사회의 의제 중에 하나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자는 의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과정 자체에 일종의 무임승차 같은 것에 대해서 굉장한 공정을 요구하기도 하고, 특히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남녀의 차별 문제가 저희 세대는 여전히 이제 남성 우위 사회인데 지금 20대, 30대 초반은 오히려 이제 여성들이 그 굉장히 동등하게 경쟁해 왔는데 남자는 군대를 쭉 가야 하고 또 그런 가운데 여전히 이제 여성 중심적인 요구들이 있고 이런 것에 대한 반발도 좀 한편으로는 있었던 것 같고요. 특히 이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저 자산 불평등에 대한 불만 이런 네. 게 많아지면서 우리 사회가 일종의 세습 사회화되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 이런 게 이번 선거 과정에서 이 표심으로 연결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오늘 뭐 대통령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청년 세대의 문제는 여야를 떠나서 우리 미래 세대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 세대들이 희망을 갖고 한국 사회의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을 하고 좀 근본적인 수술도 필요하면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몇 번의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기점이 좀 있었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1월까지만 해도 여론조사상으로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당시 이제 박영선 장관이 상당히 좀 앞서 있다가 2월 초에 이제 LH 사건이 딱 터지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분위기가 좀 확 바뀌는 좀 느낌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야말로 이번 부동산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나왔던 이런 선거였다라는 분석도 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견 좀 여러 좀 들어볼까 하는데 최진 의원님. 부동산 문제도 그 국민의 불만이 누적되어 있었던 거죠. 그동안에 이제 부동산 값을 잡지 못하고 네네. 계속 그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오히려 더 폭등하고 그것이 그 집 가진 사람이든 세입자든 공통으로 이제 부담으로 이제 계속 증가해 오고 네. 그 대책으로 내놓은 여러 가지 입법 조치들이 뭐 보유세나 양도세 또 재산세 이런 자산 부담으로 이제 돌아와서 그에 대한 실망이 있었는데 이 신도시 정책 발표하면서 거기서 그냥 단순히 정책 실패가 아니라 부도덕한 일을 보게 된 거고 거기에 또 정부 여당 인사들도 의혹의 대상이 되고 하면서 그게 이제 실망의 분노로 네. 간 그런 이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그 말씀드린 대로 1년 전에 민심이 지금 와서 갑자기 그냥 표변한 건 아니고 쌓여 있었는데 그거를 정부 여당은 제대로 좀 못 본 것 아닌가. 네. 그때 선거로 총선 때 압승하면서 그냥 싹 그냥 다 면제부 받고 다 오히려 큰 힘을 실어서 그냥 뭐든지 그냥 폭주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 그 위임받은 것처럼 판단을 하면서 민심을 좀 헤아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예, 부동산 부분이 저희로서도 이제 참 아픈 대목인데요. 되돌아보면 그 초기에 그러니까 금융 정책을 세게 했죠. 네. 그 DTI LTV에 따라서 이제 소위 금융 대출을 최소화 한 게 노무현 정부 때 그렇게 하니까 집값이 좀 잡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될 거라고 보고 대신 이제 세입자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임대사업자, 다주택자들을 등록하게 했는데 저희가 보기엔 초기에 그분들께 임대사업자 등록을 시키기 위한 일종의 인센티브를 준 게 좀 과도한 측면이 없지 않아서 네. 오히려 부동산을 통해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분들이 주택을 추가로 매입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됐던 초기 과정에 저희의 정책적 실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문제가 여전히 원천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서 공급에 비해서 그런 임대사업자들이 좀 늘어났고 그러니까 이제 집값이 오르고 그것에 대해서 추가로
매입을 하려고 하는 수요들이 생기고 약간의 투기 수요와 법인 수요까지 붙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그때그때 대책을 세워왔습니다만 조금 더 본원적 처방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네. 1주택자들도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거기에 따른 이제 세금이 추가적으로 오는 것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특히 이제 무주택자는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안정화시켜 주겠지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네. 그 기대를 채우지 못하고 그것이 실망으로 바뀌면서 자산 격차가 커지는 것에 대한 사회적 불만이 계층마다 다른 이유로 네. 이번 선거 과정에서 표출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다주택자의 문제를 포함해서 공급 문제, 조세 문제, 금융 문제 이걸 좀 전반적으로 되돌아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특히 1주택자나 무주택자들이 주거 안정과 관련해서는 다시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게 이번 부동산 민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유권자, 국민들, 시민들의 평가는 냉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야 할 것 없이 새로운 지도부로 체제해서 내년 3월 9일 대선을 맞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청취자 의견 좀 소개해드리고 정치와투 다시 돌아와서 그분에 대한 진단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6898님은 여당이 솔직히 잘못을 인정하니 유권자로서 들을 만합니다. 홀딩맨, 냉철하게 부동산부터 잡고 시작해야 하고요. 검찰개혁에 쓰는 에너지를 민생안정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4님은 180석 몰아준 것은 다수당으로 검찰개혁, 언론개혁 제대로 좀 해보라고 준 겁니다. 정신 차리고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9959님, 야당 상관 말고 이해충돌 방지법 통과시키고 부동산 관련 의원 전수조사에서 대우각성해야 합니다. 크게 버려야 크게 얻는 법이죠.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 선거는 정말 여야 막론하고 국민들께서 일 잘하면 찍어주고 일 못하면 팽당한다라는 것 완벽하게 좀 보여준 그런 선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정치화투 민주당의 김성환 의원,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선거 참패로 당 지도부가 총사퇴를 했고 또 국민의힘은 이제 1년 가까이 당을 책임져왔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물러났습니다. 지금 여야 모두 원내대표도 새로 뽑아야 되고 당대표도 새로 뽑아야 되는 상황이 공교롭게 같이 왔어요. 대선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고. 당 상황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비대위 체제로 일주일 정도 꾸리고 나서 원내대표 선거를 이번 금요일 날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현재 두 분이 출마를 했는데요. 예. 윤호중 4선 의원하고 박완주 3선 의원이 출마를 해서 네. 오늘부터 두 차례에 걸쳐서 인터넷 생중계를 포함한 이제 원내대표 간 이제 토론을 하고요. 예, 예. 그 내용까지를 포함해서 금요일 날 원내대표를 먼저 뽑고 네. 그 원내대표가 비대위를 이끌면서 5월 2일 날 당대표 선거를 통해서 네. 일종의 대선까지를 담당하는 이제 당대표를 뽑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원내대표와 이제 새로운 지도부가 이 현재의 민심을 감안한 새로운 대책들을 세워나가야 될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네,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5월 뭐 하순까지 임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어차피 국민의힘도 이 선거판으로 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떻습니까 지금? 예, 원내대표 선거는 5월 초중순까지 맞춰져야 되고요. 예. 당대표 선거는 5월 말이나 6월 초. 당대표 선거는 원내대표는 임기가 딱 정해져 있는데 당대표 네. 선거는 전당대회를 언제까지 하라고만 돼 있어서 네네. 그것도 당내 합의가 되면 조금 이제 시간 조정은 가능한 상황이라서 좀 변수는 있지만은 뭐 정상적으로 된다면 5월 말이나 6월 초쯤에 예, 예. 새로운 당 지도부를 선출하게 돼 있습니다. 원내대표로 뛰겠다는 분들은 언론에서는 지금 김기현 5선 의원과 예. 그리고 권성동 의원 이렇게 지금 압축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예, 권성동 4선 의원 그리고 김태흠 유의동 3선 의원 그 두 분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당대표 같은 경우에 예.
이번 보궐선거의 결과로서 그랬는지 예. 상당히 많은 후보들이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아요. 정말 그렇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선거 결과가 고무적이니까 네. 그냥 패배주의보다는 이제 조금 이제 활력이 생기는 그런 상황에 맞은 것 같고 그리고 당락과 무관하게 내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하려면은 당이 변화되어야 되고 혁신되어야 되고 또 새롭고 참신한 시도가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 네. 그런 문제인식을 가진 분들이 이렇게 당을 바꾸자, 살리자라는 측면에서 전당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건 아니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집단적으로 우리가 조직적으로 거의 참여해야 된다. 네. 이런 논의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애초에 선거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에서는 당대표의 송영길, 우원식, 홍영표, 3파전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건 그대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부분들의 변수가 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그 새로운 변수가 감지되지는 않습니다. 네. 현재 세 분이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요. 이제 원내대표 선거가 이번 주에 있으니까요. 이제 네. 이제 원내대표를 선출하면 곧바로 당대표 선출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니까요. 그때 뭐 한 차례 정도의 뭐랄까요 공론이 다시 조성될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네. 어떤 결과를 어떤 형태로 대진표가 짜질지 모르겠는데 현재까지는 그 세 분이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시스템 정당 이렇게 표방하면서 내년 대선까지 후보 선출이라든가 경선 방식 같은 것들을 다 이미 정해놨었는데 네. 지금 상황은 그걸 계속 갖고 가나요? 아니면은 좀 변수가 있나요? 글쎄요. 그 지금 당장 당헌 당규에 대표가 고리일 때는 60일 이내에 임시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하게 되어 있고요. 네. 최고위원이 고리일 때는 중앙위원회에서 뽑기로 되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최고위원이 전체가 사퇴를 하다 보니까 네. 그거 왜 중앙위원이 뽑냐, 당원들이 뽑아야지 이런 문제 제기가 많이 됐습니다. 네. 저희가 확실히 이제 일종의 총재 중심의 정당이 아니라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전환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수의 의사가 당원들이 뽑는 게 좋다고 하면 그렇게 하자고 해서 지금 그걸 이제 바꾸고 있는 중이고요. 네. 또 이제 저희가 과거에는 워낙 일종의 그 고향이 호남인 대의원들이 많다 보니까 영남 쪽이나 혹은 다른 지역이 소외될 수 있어서 영남 지역 위원장들에게도 이제 대의원 일종의 비중을 많이 드렸는데 현재의 소위 대의원들하고 당원 이 권리당원의 일종의 표의 등가성의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네. 뭐 이런 거를 좀 조정해 달라는 요청도 있고요. 이제 그런 요구들을 최대한 민주적으로 수렴해서 최대 공약수를 찾아봐야 되는 게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네. 뭐 고정 불변한 건 아니고요. 그 최대한 당원의 의사들을 수렴해서 가장 나은 방식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혜진 의원님께 이 질문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대선 앞두고 이번에 서울과 부산시장에서 국민의힘이 압도적인 결과의 성적표를 얻었거든요. 그런데 예. 1년 동안 지금 서울과 부산의 시정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예. 어떤 결과를 낳느냐에 따라서 또 국민의힘에서는 또 다른 변수가 또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당장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상생 방역이라는 걸 지금 이제 들고 나오고 있는데 예. 이 부분의 평가가 좀 다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대선 1년밖에 안 남았고 1년도 안 남았죠. 10개월 좀 더 남았고. 네네. 국민들이 내년 3월 9일에 국민의힘을 포함한 이 범야권에게 정권을 맡길 것인가를 판단하는 과정이 이 10개월입니다. 네. 이 10개월 동안에 생각해보고 3월 9일날 결정을 하는 건데 그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이 당이 네. 국민의힘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또 어떤 비전을 제시하느냐 또 국민의힘을 포함한 이 범야권이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주는 단일 대우를 형성하느냐. 네. 이것도 판단 기준인데 또 하나는 이번에 당선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 서울시정과 부산시정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물론 이제 그게 이제 당하고도 같이 연계되어 있겠죠. 그렇죠. 네. 서울시하고 부산시는 이제 저희가 여당이 된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내년에 3월 9일에 나라를 맡겨줬을 때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느냐, 발전시킬 수 있느냐는 그 능력, 수권 능력을 테스트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작지 않은 리트머스 시험지가 이 서울시정, 부산시정이기 때문에 이 두 분이 앞으로 뭘 하든지 그걸 늘 의식하고 네. 우리가 대표가 돼서 우리 당과 범야권의 수권 능력을 시험받는다, 평가받는다고 생각하고 해야지 그냥 개인적 차원에서 또는 뭐 단순히 뭐 서울시 차원에서 부산시 차원에서는 해서는 안 되고 네. 그 점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좀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대승적 차원에서는 정부 여당하고 어쨌든 간에 내년 3월 9일까지는 국정을 책임 맡고 있는 정부 여당하고 협력을 해야 됩니다. 정부 여당과 현 이번에 취임한 시장들이 협력을 해야 된다. 대승적 차원에서 협력을 하고 예. 그다음에 정부 여당이 못해서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는 부분 뭐 부동산 부분이라든지 방역 부분이라든지 백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국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그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으면 네. 그거는 이제 제시를 해주는 게 의미가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좀 신중하게 해야죠. 네. 실험적으로 하면 안 되고 정부 여당이 왜 이 부분에서 실패하고 또는 국민의 이 기대에 못 미치는가를 면밀히 분석해가지고 확실하게 그 결과가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것보다는 부동산이든 방역이든 나은 걸 결과를 낼 수 있는 걸 제시를 해서 차별화를 해야지 그냥 무작정 차별화한다거나 해서 더 혼란에 빠뜨려 국민이 더 혼란스럽게 알겠습니다. 만들고 하는 거는 우리 수권 능력을 평가하는 데서 감점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치밀하게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저도 서울시의원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청와대에서도 근무를 해보고 그런데 이제 국정이나 시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실제로는 정당이 이제 자기 당의 이익을 추구하는 바가 없지는 않지만, 네. 정당과 관계없이 시민의 이익 차원에서 함께 해야 될 영역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함께 할 부분은 최대한 함께 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대통령이 있고 또 서울시장이 있고 구청장이 있고 시의회가 있는데 이게 지금 당직들이 다 다른 거여서 네. 그 자칫 잘못하면 그 갈등 과제가 시민들의 일상을 오히려 힘들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여야 관계없이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함께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제 개인의 욕심이라든지 이런 게 오히려 과잉이 되면 네. 어려울 수도 있어서 그 새로운 일종의 동거정부 하에서의 새로운 실험을 해야 되는데 합리적으로 슬기롭게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고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 이해충돌방지법 4월 안에 통과됩니까? 지금 어떨까요? 상임위 법안 소위는 통과를 한 거잖아요. 상임위는 아직 처리를 안 한 상태고 그래서 일단 큰 틀에서는 여야가 합의를 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네. 대략 4월 29일 날을 본회의 통과하는 걸 목표로 해서 하고 있어서 4월 중에는 처리가 되지 않을까. 예, 예. 특히 우리 당 입장에서는 반드시 처리한다 이런 걸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지는 짧게. 예, 저희도 뭐 협력하시겠습니까? 같은 예. 입장인 것 같고요. 예, 예. 다만 이제 그 지난번처럼 부동산 입법처럼 이렇게 누더기 법이 돼가지고 금방 또 다시 또 개정안 나오고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예. 충실하게 해서 제대로 된 법을 만들자. 그리고 가급적 빨리 이 통과시키도록 하자. 그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께서 약속하셨는데요. 보겠습니다. 정치원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